요원들은 응답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안 문제로 인해서 핵탄두와 소통각기는 화물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 아 잠깐,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그건 안 되지. 나는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고. 이 결합 형사, 나는 너의 대장이다. 대장은 무슨? 잠깐, 안 돼. 레버 위에 앉지 마. 너무 조용해. 불안한데. 또 한 번 나의 멋진 계획이 적들을 완전히 속였구나. 메시지 접수. 뭐야 크랭크?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흩어져서 배를 조사하자. 기억해도 내 파리오스는 내 거야. 우리가 그렇게 둘 것 같아. 가자 크랭크. 스키드의 복수를 해줄 때야.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민들이 도착했습니다, 카카. 캡틴 쿼키,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살이 좀 쪘군 기대. 그래요? 우리 드리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하던데. 제니스, 지금 난 너무 행복해. 느껴져? 심장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어. 어, 하루 중 이때가 제일 좋아. 탁! 장난은 이제 끝이다. 네 최후를 직접 보기 위해 여기로 유인한 것이다. 자동 폭파 시퀀스 가동.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로렌스, 텔레포트를 작동시켜라. 어, 네, 카카. 로렌스! 재미없어, 로렌스! 뭘 기다려? 이 배는 곧 폭발할 거라고!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어. 셔틀에서 다시 만나자고! 어서 쿼크, 서둘러. 지금 떠나야 돼. 쿼크 없이는 안 돼. 쿼크도 기다렸을 거야. 아마도. 잘도 그랬겠다. 기다려! 난... 아니... 모두들 네가 돌아와서 정말로 기뻐하고 있어. 혹시 스타크루저로부터 나온 다른 것들은 없었어? 탈출 캡슐, 혹은 또 다른 셔틀 같은 거? 아무것도? 미안해, 라쳇. 콤링크로 전부 듣고 있었어. 넌 어쩔 수 없었잖아. 캡틴 쿼크는 용감하게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헬스클럽에서 장난치곤 했어요. 캡틴 쿼크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아, 맞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키가 컸고요. 그리고 독특한 패션 감각이 있었고 굉장히 잘생긴 턱을 가졌었죠. 마치 꼭 뾰족한 엉덩이처럼 생겼는데 제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쿼크의 얘기를 들었다. 모두에게 내 위로의 말을 전하네. 쿼크를 잃은 건 비극이야. 그는 영웅이었어. 용감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뻥치고 있네. 캡틴 쿼크는 갔지만 그의 정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큐포스 때문에 쿼크는 자랑스럽겠지. 모두 힘내도록 해요. 이건 쿼크에게 어려운 변물이야. 쿼크 비디오 게임의 네 번째 레벨인데 네가 가지는 게 좋겠다. 고마워, 알버트. 이게 네파리우스의 계획에 대한 단서를 줄지도 몰라.
에피소드 4 큐마크 부활한 마그무스 행성에서 네파리우스 박사를 물리치고 거크는 메트로폴리스의 화려한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우 랜스, 진실을 말해야겠군요. 애아빠는 당신이 아니에요. 뭐? 그럼 누구야 알지? 당신의 나쁜 쌍둥이 마이클이에요. 그렇지만 제니스, 내가 마이클이야. 어, 짜장면이 이제 왔구만. 굿모닝 캡틴 뚱뚱보. 야, 헬가, 여긴 무슨 일이야? 당신 뱃살 좀 빼들어 왔지? 꼭 허리에 타이어를 두른 것 같잖아. 하하하하, 헬스클럽에 갈 시간이야. 네, 알았어. 한편 메트로폴리스의 복잡한 거리 저 위에서는 나의 복수의 시간이 왔도다. 충실한 로봇 부하들이여, 도시를 몽땅 파괴하라. 캡틴 쿼크의 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사다리라, 이건 어떻게 작동시키더라? 아, 생각났다. 그냥 위아래로 누르면 되는 거야.
여길 봐라. 응? 땅따라 뭐라고? 이게 끝이 아니다, 쿼크. 언젠간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너와 메트로폴리스를 끝장내겠다.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헤어스타일 바꾸는 게 어때? 그래서 쿼크는 은하계 위협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가? 대본에 몇 페이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여러분, 그리하여 용감한 영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카라탄 네파리우스 박사를 물리친 슈퍼 근육진의 울트라 꼬미난 여러분의 우상 캡틴 쿼크였습니다. 캡틴 쿼크 의상의 비밀을 풀지 않을 거야? 여기 치트 코드 써보자. 어디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 네모 네모. 치마를 입었다 너. 아, 메트로폴리스. 네파리우스가 공격할 곳은 바로 거기야. 확실해?
확실하지. 네파리우스는 메트로폴리스를 파괴하려고 했어. 하지만 쿼크가 막았지. 네파리우스는 언젠가 다시 오겠다고 맹세했어. 이제 그에겐 비밀 무기가 있다고. 항로를 메트로폴리스로 입력하라. 너무 늦지 않았길 기도하자. 전투복 판매점에 새로운 전투복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나도 얼른 다이어트해서 살 좀 빼야지. 새로 나온 에기스 마크 V 전투복을 입으라면 말이야. 아, 인체공학적 나노테크놀로지를 사용했다지 아마? 이봐, 한번 가서 입어놔보지 그래. 입는 건 공짜라는데. 벌써 시작됐어. 네파리우스가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너 괜찮은 거야, 클랭크? 너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나의 특별한 발명품 멋지지 않나, 클랭크? 이름은 클랑크라고 하지. 저 멍청한 친구가 꽤 좋아하는데 이 게임 제목도 바꿔야겠어. 라체된 클랑크. 멋진 농담 아니냐, 로렌스? 지금 굉장히 썰렁한 거 아시죠? 야, 임마! 웃음 참으면 병 된다! 오늘!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릴 것이다! 몇 년간 나는 비밀리 엄청난 계획을 만들어 왔다.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럴 리는 없을걸. 라츠씨, 널 끝장내줄 테니까 말이야. 만약 끝장이 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라츠씨지.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마.